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장업체인 독일의 보쉬와 차량용 DRAM 공급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보쉬와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을 계약 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용 DRAM은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와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에 사용됩니다. 다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비해 높은 내구도와 신뢰성을 요구해 진입 장벽이 높은데요.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SK하이닉스가 차량용 DRAM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 1위 업체인 보쉬와의 계약이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추가 계약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차량용 DRAM은 AI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비해 제조 품질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반면 수익률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업계들은 시장 공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200개에서 300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약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점차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자 빠르게 준비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입니다. 차량용 DRAM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국내 업계들이 최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업계 최초로 최대 125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10나노급 자동차용 DRAM을 본격 양산하는 등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내열성이 우수한 비트셀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차량에 들어가는 DRAM 평균 용량이 올해 4GB로 2019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024년에는 평균 8GB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 결과로 현재 전체 DRAM 시장에서 집계조차 어려운 차량용 DRAM 비중이 2024년에는 3%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SK하이닉스와 보쉬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윈윈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차량 부품 업체에 반도체를 공급해 든든한 고객사가 생기고 보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사를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보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배터리 경쟁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생산 경험도 없고 진입 장벽이 높은 배터리 시장보다는 차량 부품 시장 전통 강자의 위상을 더 높일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